후회되지 않는 여행의 하나는 먹거리거든요. 망치 매운탕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PPL 아닙니다.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휴가철이 되면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시죠? 작년엔 야매주부께서 휴가를 미국 아들 집으로 다녀왔는데요. 이번엔 코로나로 아들이 한국 어머니 집으로 휴가 왔습니다. 휴가라기보다는 코로나로 피신을 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면의 야매주부. 오늘 강원도에 떴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강원도 여행을 왔는데 지금은 정동진 선크루즈 위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있어요. 아, 저희가 이번에 너무나 맛있는 곳도 많이 가게 됐고 좋은 곳을 많이 가게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즐기실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청정지역 강릉 속초 주문진입니다. 정동진을 지나다 보면 산 위에 뜬금없이 배 한 척이 서 있죠. 원래는 한 척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척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냥 호텔이나 카페려니 하고 그냥 지나치시죠. 여기 구경할 만합니다. 선크루즈 리조트에 왔습니다. 이곳을 구경하려면 한 명당 5,000원을 내고 들어갑니다. 돈을 내면서까지 호텔을 구경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5,000원어치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CNN 선정 생애 꼭 한번 가봐야 할 특이한 호텔. 가격도 비교적 쌉니다. 광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지독한 냄새. 지독한 냄새. 바다가 보여요? 바다 네. 보여요? 네, 보여요.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카메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요? 아니세요? 거꾸로인데요? 거꾸로요? 다음은 한국의 스타벅스. 아니, 스타벅스를 능가할 커피 회사. 커피 공장으로 더 유명한 테라로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곳에서 약 20분 정도의 거리인데요. 은행원 출신 김영덕 씨의 진념으로 강릉, 서울, 부산 모두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커피 브랜드가 테라로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사람 그렇게 커피 좋아하는데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하나쯤은 있어야 하잖아요. 테라로사입니다. 하나 2,500원. 이제 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평 문오리 리버 마켓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오리 리버 마켓은 굉장히 유명하죠.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플리마켓 형식으로 열리는데요. 양양에서도 똑같은 마켓이 토요일, 일요일 격주로 열린다고 합니다. 양양은 비치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데요. 7월에는 25,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마켓인지 구경 한번 해보시죠. 이번 여행 코스에서는 먹거리가 120% 성공했어. 기대하지 않았는데 진짜 감에서 횡성에 화수목에 들어가가지고 먹은 등심은 70평생에 처음 먹어본 등심 같았어요. 왜 하루하는 이제 소고기는 다시 못 먹을 것 같아. 그런 소고기 아니면은. 그래도 그걸 맛있었어. 뉴욕대 출신의 셰프래. 그분이? 진짜 쇠고기가 이런 맛이었어?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아들도 고기 되게 좋아해가지고 꽤 찾아다니는 아이인데 정말 인생 고기라는 얘기다. 인생템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너무 그 집도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았던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영진회집. 저희는 지금 저녁 먹으러 영진 횟집에 왔어요. 만점에 999점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진 횟집을 꼭 소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바닷가에 갈 적에는 꼭 회를 먹고 오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물회를 또 우리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꼭 물회를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 저는 물회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단 무슨 광어회 같은 거는 뭐 그냥 사이드 접시로 나와요. 사이드 디쉬로 나오고 고기에 진짜 메인 회들은 전혀 우리가 평상시에 먹어보지 않은 자연 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회가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서 물회를 이래서 먹는 거구나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매운탕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배가 터지는데도 한 입을 꼭 먹어봐야 되는 느낌.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사이드 디쉬로 나오는 고로케가 또 기가 막혀요. 고로케를 배가 불러서 회 먹는데 절대 안 먹어요. 이걸 왜 줬을까 막 하면서 아마 아이를 위해서 내놨을지 몰라 이러면서 제가 손주에게 주기 위해서 제가 우선 맛을 보고 주려고 그랬는데 눈이 동그라지게 맛있는 거야. 아, 여기는 망치 매운탕이 유명한 집인데 망치를 못 먹고 지금 가자미를 먹고 있어요. 신곡항에 가면 망치 매운탕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 망치 매운탕도 가격이 약간 올랐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째 지금 강릉만 가면 가는 곳인데 그 남다른 매운탕 맛이에요. 근데 아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망치가 안 잡혀가지고 망치 매운탕을 애들한테 먹여보질 못하고 가자미 매운탕을 먹고 왔는데 가자미도 너무 연하고 맛있었습니다. 그것도 생물이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여행 코스는 주문진입니다.
이미 우리는 생선회를 먹었으니까 또 생선회를 먹는 건 미안한 일이잖아요. 생선구이를 먹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이런 생선구이 못 먹습니다. 생선살이 게살 같은 생선구이 먹어보셔야 합니다. 야들야들 보들보들. 그리고 강릉 중앙시장을 가보셔야 합니다. 닭강정도 사 먹어봐야 하고요. 고추장 칼국수도 먹어봐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속초 중앙시장, 이것도 꼭 가봐야 합니다. 속초 중앙시장에 가면 오징어 순대를 먹어봐야 합니다. 시장통에 서서 먹는 오징어 순대, 이거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강원도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추억 만들기 백화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젊은 시절에도 늘 여름이면 찾던 그곳, 이번 여름 추억 백화점 강원도를 추천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